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분포하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기온이 오른 만큼 아침과 낮 사이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으니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잦아든 틈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제주도와 남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사이로 서울과 광주 0도, 전남 영하 2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4도 사이로 강원 8도, 부산 14도, 제주 12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시작하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이 대기가 다소 건조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과 양천 0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연천 9도, 김포와 의정부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 대기 건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서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호흡기에 더욱 해롭습니다. 가정에서는 되도록 환기를 자제해주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